안녕하세요. 유튜브 방송 템플턴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종목들이 전체 시장은 좋지 않았죠. 같이 한번 시장 상황과 그 다음에 오늘 이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어요. 잠 보시면 강보합으로 마감했는데 어쨌든 양봉을 내면서 돌파를 나갔죠. 그 다음에 코스피 그랬고요. 코스닥 역시 오늘은 각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종목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 대장인 IT의 삼성전자하고요. 그죠? 삼성전자가 61을 돌파해서 추세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그러면 이게 두 종목이 올라가서 60일 돌파했죠. 이 두 종목이 올라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면 그죠? 두 종목이 올라갔으면 이제 IT 종목들이 다 같이 따라갔겠죠. 그럼 삼성전자도 갔으니까 지금 다 계속해서 올라가나요? 종목들이 굉장히 반등을 많이 IT 종목들이 부품주들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그죠? 주도주에서 이제 물러나서 떨어졌고요. 지금 정부 로드맵과 현대차의 로드맵으로 인해서 지금 나가는 종목이 누군가요? 당연히 수소차 업종입니다.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우리 새로 두 분의 회원이 들어왔는데 거의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의료원들한테 두 종목 이상은 사갖고 가야 된다. 주도주로 가는데 두려워서 시끄럽다고 여러분이 사야 되나요? 주도주는 100%로 끝나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잘못 배워서 주도주가 100% 올라가니까 무서워서 두려워한다면 여러분은 수익을 영원히 못 냅니다. 지난번에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에코프로 일진다에 전기차 갈 때 몇백 프로씩 났죠? 여러분이 한번 과거로 돌아가서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죠? 이게 얼마나 갔죠? 2017년 2월 달부터 제가 강력하게 추천해서 300, 그냥 기본이 300%입니다. 그럼 뭐 포스코 캠텍은 안 그랬나요? 자, 한번 보시죠. 예? 그 다음에 포스코 캠텍. 이게 무슨 일이에요? 끝났나요? 또 대주전자재료는 얼마 나갔어요? 이건 뭐 630%가 나갔습니다. 2017년 2월 달부터 630%가 나갔습니다. 그럼 수소차가 지금 이제 시작인데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잘못된 주식 투자 방법을 몰라서 또 이익 났다고 여러분 다 잘랐겠죠. 이거는 최근에 우리 유료원이 유니크를 200%를 먹고 일단 한번 매도해봤대요. 자, 200%가 벌써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수소차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진다이아. 얼마를 먹었다고 그랬죠? 일진다이아 수소탱크를 만드는 자회사가 일진다이아 무슨 일이고요? 상락았지요. 언제부터 샀나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지금 얼마 나갔나요? 엄청난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아직도 두려움 떨려서 414%입니다. 여기서 220%를 먹고 잘랐다고 그랬죠. 자, 근데 또 사서 여기서 27,000원대부터 산 게 아니라 여기가 얼마냐면 2만원대부터 추가 매수 들어가서 19,000원인가요? 추가 매수 들어가서 벌써 더블이 났습니다. 벌써 또 200%가 또 났어요. 200%인가요? 2만원이니까 4만원대, 19,000원이니까 거의 100%가 넘었죠, 수익이요. 자, 이것이 뭐냐 하면 주도주의 운명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 산업. 아직도 잘 몰라서 주식을 안타깝게 그지 없어요. 전부 우리 유리 새로 들어왔는데 전부 바닥 종목만 사 있습니다. 주식이 몬탕 바이오 종목에다가 일곱 종목을 들고 있고요. 안타깝죠, 저는요. 그 다음에 주도주는 가는 종목은 한 개도 없습니다. 아,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추천받아서 사갖고 와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벌리고 있습니까? 가는 종목 하나도. 지금도 늦지 않았으면 사야 됩니다. 자, 오늘도 얘도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얘만 나가는지 한번 보시죠. 상하
프론테크 한번 쫙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분리막을 만든 회사 신고가 뭐만 나갔나요? 여러분이 아직도 주식을 모른다면 답답하게. 예, 그 다음에 공기 압축기 만드는 뉴로스, 자 보시죠. 그다음 가스 만드는 JNK 히터. 예? 또 뭐죠? 풍국 주정, 알코올 주정을 만든 수소 가스를 만드는 풍국 주정. 자, 또 신고가입니다. 정부 정책에 제발 순응하라고 해도 정부 정책에 가는 종목을 매수하지 못해서 이런 안타까움. EM코리아 충전소. 얘만 갑니까? 충전소가 누구죠? 효성중공업. 그죠? 분리막을 횡단, 분리막을 만드는, 연료전지 분리막을 만드는 것이 상하 프론테크. 그죠? 또 누구요? 성창 열 교환기를 만드는 성창 오토텍. 얼마나 수익 났나 보세요. 자, 매수는 여기서부터 들어갔습니다. 지금 벌써 순식간에 60% 나 있죠.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예. GMB 일본 기업, GMB 코리아, 거기다가 그다음에 S 퓨얼셀 다 나가지요. 예? 세종공업. 이게 무슨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뻥뻥 나가고요.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인지 컨트롤스 역시 온도 조절 장치 상한가. 한온 시스템 공기 압축기인 그죠? 에어 컴프레셔 만들고 있고 뉴로스하고 똑같이 공기 압축기와 온도 조절 모듈을 생산하는 한온. 오늘은 얘는 못 올라갔지요. 바닥에서 얼마나 벌써 이만큼 벌써 올라갔다는 거지요. 그럼 끝났나요? 여러분 안 끝났습니다. 미코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모토닉. 하, 이것들이 수소차 어떻게 했나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은 또 매도할 거예요. 수익은 어리까지 난다고 아무도 예상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도주가 갈 때는 그죠? 누가 얘기한 거요? 피터 린치가 뭐랬죠? 고삐 풀린 망아지가, 노새가 자기 고집대로 갈 때까지 어떡하라? 강력 보유하라. 주도주는 그렇게 여러분이 큰 수익이 나는 거예요. 노새가 자기 고집대로 가게 되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안 간다고 잘라버리고 뭐 거저 끝났다고 이제 고수익 났다고 끝났다고 자르는 것은 주도주를 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1년 장기 투자로 해라. 좋은 종목. 대박을 쳐라. 이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제가 최근에 이제 다시 삼화전기를 추매했습니다. 추가 매수. 자, 많이 조정해서 50%를 잘랐습니다. 50% 남겼습니다. 다시 내려왔습니다. 추세 전환했습니다.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추가 매수. 오늘 어떻게 됐어요? 10% 올라버렸죠. 매수하는 방법을 모르면 다 잘라버리고 잘 먹었다고 끝내고 있습니다. 자, 좋은 종목이 또 갈 때 여러분이 추가 매수했을 때 여러분이 다 잘라서 여기서 살 수 있다면 고수가 된 거지. 그것이 투자의 기본을 배워야 되는데 자, 특히 안타까운 것은 많이 투자자들은 주도주가 갈 때 바닥에서 사라고 그러면 안 삽니다. 많이 올라가서 그때 가서 쫓아가서 삽니다. 그죠? 바닥에서 많이 사라고 그러면 당장 그냥 50만 원, 100만 원 사놓고 쩔쩔쩔쩔 매요. 돈이 됩니까? 제발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많이 사라.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커진다. 그러면 여기 와서 올라갔으면 50% 잘라버리고 100% 잘라든 50% 잘라든 다 잘라든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큰 수익이 나잖아요. 그런데 또 그 욕심이 나서 쫓아가서 더 사요. 장대양봉 나면 쫓아가서 더 사요. 그랬다 떨어지면 아프다고 울어요. 참아주면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 못 참습니다. 허이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저는 이미 바이오 종목은 당분간 어렵다. 셀트리온을 보면서 다 잘라라. 그죠? 어렵다. 죄송한 얘기지만 이미 고점을 만들고 추세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발 여기서 따라가서 사지 말고 매도해라. 자, 이제 그럼 수소차가
이 정도로 끝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더 가야 된다.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어느 정도 갈지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진다이어가 그렇게 강하게 올라갔고 거기다가 종목이 하나 더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또 밸브 만드는 회사인가요? DK락 이런 것들이 다 수소차 관련해서 뻥뻥 나가는 종목들입니다. 다 너무나 멋있죠. 그럼 얘가 다 이제는 또 뭐 현대제철이 예, 현대제철이 또 뭐 뭘 만든다? 예, 수소 가스를 뭐죠? 수소 가스를 시설을 만들어서 수소를 만든다는데 얘도 참 어쨌든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그러면 예, 2030년대인가요? 이 지금 5년간 예, 2조 6천억이라고 그랬죠? 2조 6천억을 정부에서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종목들이 지금 앞으로도 또 수많은 종목들이 사업들이 등장하면서 종목들이 나갈 것으로 1년에 5,100억씩 5년 동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더 늘렸죠.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네. 정부 정책의 수행에서 여러분이 가면 다 무슨 몇 프로 먹었다고 잘라서 여러분이 큰 수익 났을까요? 그렇게 하고는 여러분 큰 수익 못 납니다. 좋은 주식을 강력하게 매수했다면 그것을 용기와 배짱으로 들고 가야 큰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럼 템플턴의 식구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상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상치고, 그죠? 여러분이 진짜 무슨 일이 보면, 자, 상하프론테크 오늘 신고가 행진이요. 일진다이아가 상한가 가버려. 인지컨트롤에서 상한가 가버려. EM코리아, 뭐죠? 신고가 가. 세종공업 신고가 가. 이게 다 뭡니까, 이거? 난리가 났죠? 안타까운 우리 산업 신고가가 없냐? 없으면 무조건 사. 진짜 그랬습니다. 없으면 무조건 사. 무조건 사야다. 아, 100만 원 담지 말고 지금 비중을 좀 늘려라. 그죠? 올라갈 때 사지 말고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더 사야 큰 수익이 나는데. 100만 원 넘는 종목이 한 개도 없어요. 아쉽겠죠. 갈 때 이걸 많이 샀으면 좋겠군요. 아유, 500만 원 사놓고, 그죠? 500만 원 사놓고 여기서 우리 유료 저기 집사님이 500만 원 샀고 떨어지니까 절절. 100만 원 사람은 떨어지니까 손절해버렸어요. 더 사야 된다. 근데 손절해버려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500만 원 산 사람은 안 잘라서 수익이 나서 지금 재밌을 거예요. 저게 뭔 일이야? 더 사라 그랬거든요. 떨어졌냐? 더 사면 좋은 기회다. 이분이 진짜 500만 원을 더 담았으면 지금 수익이 얼마나 쓸까요? 가르쳐줘도 잘 안 되더라고요. 두려워서. 그죠? 36%. 1000만 원을 담았으면 360을 벌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그렇게 담아야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죠? 주도주가 갔는데 그 50만 원 담아가지고 안타깝죠. 100만 원 담고도 여기 떨어지니까 대번의 집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손절해버려요. 옆에서 누가 또 손절하라고 또 부추겼겠죠. 1년이고 2년이고 들고 가라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 무슨 손절입니까? 좋은 종목 사놓고 그냥 저 죽겠다 생각하고 붙들고 있었으면 다 알아서 돈을 벌어주는데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다시. 공부를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걸 가져가지 못해서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쫓아가서 매수하게 되고요. 그죠? 추격 매수하고 되고 조정하면 또 손절해버리고 조정하면 분할 매수로 더 사야 되는데 손절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수익 내기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해가지고는 절대로 수익 못 돼요.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제발 더 사라. 아유, 전문가님 저 비중이 많습니다. 얼마 샀는데 하유 제가 몇 천만 원 챙겼거든요. 몇 천만 원 찾았어요. 아 지금 30% 났습니다. 40% 났습니다. 오이 이건 뭐요? 계속해서 사줬죠? 얼마 나왔어요? 지금 38% 나왔어. 거의 40% 났대요. 그럼 아니 2천만 원 산 사람은 얼마예요? 800만 원을 벌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끝났을까요? 갈 길이 멀잖아요. 근데 안 된다는 거죠. 안타까운 사실은. 그래서
종목이 갈 때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공부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종목들은 바닥에서 상당히 강한 종목들이 중소형주 장이다 보니까 강하게 많이 갔습니다. 차량 경량화에서 코오롱 플라스틱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죠. 이게 다 자동차 가면서 자동차 종목들이 그죠? 현대차가 가는데 수소차가 간다고 현대차의 부품 회사들이 안 갈까요? 다 나가는 겁니다. 정말 갔나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대원물산은 쉬었는데요. 자, 바닥에서 가는 종목들 한번 볼까요? 평화, 예, 전공. 자,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죠? 강하게 하나만 더 보여주겠습니다. 그죠? 대원, 강업. 이게 왜 그럴까요? 아니, 왜 이렇게 세게 나갑니까? 그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강력하게 나가면서 수익을 크게 내주고 있습니다. 중소형 주장이. 안타까운 사실은 종목 달고 오셨는데 바이오 종목에서 안 가는 종목들을 바닥 종목이라고 전부 다 그걸 또 굉장히 많이 샀어요. 지난번에 네이처셀을 갖다 몰빵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몰빵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꾸만 몰빵을 해요. 내가 잘 모르는데 아 그럼 이런 바닥에 갈 때 몰빵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바닥에서 출발할 때 몰빵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런 데 가서 추격 매수도 몰빵을 해버리니까 여러분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깁니다. 무림도 마찬가지 오늘 반등해줬는데요. 분명히 저기서 그죠? 여기서 나갈 때 무료 추천주도 여기서 나왔고 유료원들은 계속 두 번, 세 번 또 사고 여기까지 샀습니다. 여기도 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갈 때 큰 수익 냈으면 자르면 되는데 또 안 자르고 여기다가 몰빵 이렇게 올라가면 여가수도 몰빵을 해버립니다. 큰일 놓고 아파합니다. 저평가 종목인데 반등을 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몰빵하지 말고 마음의 비중만큼 담으라고 해도 그 비중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신신당부하고 몰래 한 짝사랑하면 어떻게 된다? 돈으로 메꾸고 여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살 때 전제 조건을 항상 깔고 가야 됩니다. 자, 좋은 주식을 사더라도 주가는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만약에 50%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내가 이겨내고 참을 것이냐? 시장이 하락했을 때 50% 떨어져도 내가 참을 수 있을 만큼만 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종목에 만약에 내가 천만 원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천만 원을 담았는데 내가 50% 떨어지면 500만 원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 마음의 비중은 천만 원입니다. 아예 나는 그렇게는 못 참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샀습니다. 100만 원 내가 조정해도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의 비중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비중을 담고 그것을 인내하고 시장이 상승하는 것을 기대하고 기업이 수익이 꾸준히 난다면 여러분이 그 종목을 매수해서 가만히 들고 가면 뭔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큰 수익은 시장이 갈 때 가만히 있으면 이기는 겁니다. 자꾸 손절하고 자르고 이익 났다고 자르고 그러면 큰 수익을 못 나서 여러분은 이익 내기 어려운 시장으로 인식이 돼서 자꾸만 올라가면 자르고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잘라서 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좋은 종목은 이렇게 떨어져서 추세를 전환해서 다시 60일을 타고 내려갈 때 추가 매수해야 되겠구나. 이러면 여러분의 비중이 그렇게 아닐 때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잘 모르는 사람 주가 떨어진다고 또 여기 가서 그냥 몰빵을 해서 또 물타기를 해버리죠. 절대로 여러분은 그런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일진다이아를 보면서 제가 했던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들어해서 일진다이아를 전문가님 220% 났는데 어떡할까요? 잘라보고 싶죠? 그럼 자르세요. 220% 먹었으니까. 두 분이 잘랐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된 게 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냐 하면 정확히 요날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가다가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들고 가세요. 또 올라가면 또 삽니다. 또 샀는데 상이 나갔어요. 끝났나? 아니야.
수소차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냥 들고 가세요. 아, 전문가님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직 수익이잖아요. 그럼 뭘 두려워해요. 더 삽니다. 또 탔습니까? 더 삽니다. 또 삽니까? 또 삽니다. 또 삽니까? 또 샀습니다. 이렇게 오래오래 예, 27,000원에 27,000원이 어디에 여기서도 샀어요. 예, 유리원들은 산 자리고요. 제 자녀는 여기서 27,000원에 샀어요. 월급 다 갖고 왔길래 너 그래서 100만 원을 어디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요? 그래서 일진 다여 사놔라. 그래서 100만 원 진짜 샀습니다. 그 무슨 일이 벌었어요, 지금? 이게 이렇게 많이 수익 난 거예요. 그죠? 지금 얼마야?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이렇게 해야지. 그래 지금 뭐 27,000원에 재원이 샀어도 지금 거의 60% 수익 났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을 모르면 그 지금도 아직도 헤매고 있어서 뭘 어떻게 사야 되는지 전문가님 난 수소차가 한 개도 없습니다. 저런 안타까운 일이 있냐. 유튜브에서 끊임없이 시황을 얘기해주고 주도주로 간다고 벌써 몇 주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보지를 못하고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전문가님 난 주도주가 없습니다. 전부 바이오 종목만 들고 안타까운 일을 벌리고 와서 바닥 종목만 전부 추천받아갖고 사서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면 수익이 안 납니다. 좋은 종목이 주도주가 갈 때 지금 끝났나요? 아직 멀었습니다. 다 이겨났다고 자르나요? 조정은 있을지라도 아직 갈 길이 멀다. 중장기로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더 큰 이제 종목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예, 수소차, 그 다음에 수소차에 대한 종목들이 새로운 종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꾸준히 보유하면 여러분의 수익이 엄청나게 큰 일을 벌린다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도주가 갈 때는 진단 불가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주도주가 갈 때는 진단 불가. 이게 말이에요. 수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해서 이격 났으니까 자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은 그러지 말고 좋은 종목을 매수했다면 강력 보유해서 어떻게 해요? 노세가 자기 고집대로 갈 때까지 우리는 들고 가서 배 터지게 먹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주도주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한샘이 갈 때 무슨 일을 벌렸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주도주가 가는데 1800%가 날아가는데 이걸 여러분이 그저 단기로 생각하고 잘라버렸다 그러면 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없습니다. 주도주를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수익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함부로 매도하지 말고 주도주 갈 때는 강력 보유해서 큰 수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황을 얘기하고 내일 다시 시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